오늘 제가 설교를 맛과 인생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인데 나에게 너무 와서 닿았어. 사실 그 말씀이 맛과 인생, 맛있는 인생을 살, 맛있는 인생을. 근데 오늘 오다가 보니까 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 앞에 올라오다가 마음을 하나님이 체인지시켰어요. 그건 제 마음을 바꾼 것은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목사가 없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뭐가 없을까? 아니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예? 저희 교회에 왔던 어떤 목사님들이 모임 속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 했어요. 장 목사님은 목회 성공했습니다. 그러시더라.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목회 성공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 저를 뭘 보고 성공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졌잖아요. 그래요. 제가 다시 반문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못 진 사람은 성공 못한 겁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저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성공한 목사님이고 성도가 없으면 실패한 목사님입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한 장로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장로입니까? 나는 성경을 여길 다 찾아봐도 주님께서 두만아 예 너 성공해라 이런 단어를 들어보지를 나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이겨라 싸워서 승리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놀이 속에 아 내가 성공 못했어. 병들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 병 가운데서도 이기는 게 승리입니다. 어느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기라고 말했지 그것 성공하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말씀을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안 탔고 바다를 지나가다가 호수를 지나가다가 베드로 누굴 만납니까?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요. 그 유령의 예수님이에요. 아니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유령이었어요. 제가 이거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 여기에서 장로님 목사님들 만약에 내가 어딜 가다가 그러한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사건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 사건 속에서 벌벌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떨죠. 아니 주님은 분명히 무리를 걸어오셨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해 주님이 명하시면 무리를 걷겠다고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무리를 잘 걷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또 빠졌어요. 아니 그냥 쭉 걸어가시지 왜 또 빠져 빠지기는. 그 빠졌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죠? 주요예요. 주요라고 짧은 단어 속에는 저는 그게 뭐냐면 그 기도예요. 그 짧은 주요 단어 속에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많은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그 짧은 주요 속에서 주님 나 안 도와주면요. 그냥 빠져요. 주님께서 안 건져주시면 나 죽습니다. 그 짧은 단어지만 베드로의 주요 그 의미 속에서는 아주 간절한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아멘. 주님께서 그 짧은 주요 소리에 주저하지 않냐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준 것이 뭡니까? 응답이에요. 아멘. 응답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안 믿, 어떻게 믿죠? 그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지요.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을 주님을 유령으로 볼 겁니까? 예수님으로 보실 겁니까? 다른 분들은 왜 고개만 끄덕끄덕 그리고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유령이 아니라 왜? 성경 속에 이미 기록해놨잖아요. 그 당시 그 사건은 그때는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유령으로 봤지만 이제는 성경 속에 그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했으니까 우리 모든 인생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봐도 주님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이 인물이 누구예요? 요나가 누구예요? 아니요. 그 요나는 선지자예요. 가만히 봐.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소리 직접 들었다면 배반하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부 다 이래 못 가지요. 그럼 요나는 왜 갔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가 요나에게 들려서 요나야 니네 성에 가라.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요나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저는 일반 사람이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도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이 그래도 제일 적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의 뭐는 저도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중심적으로 한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을 바라보면 요나를 탓하기보다도 나는 주님이 내게 두마나 그 길을 가라 그럴 때 나는 배반하지 않고 갔는가? 아무리 장로야 너는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하라고 할 때 했는가? 분명히 성경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요나만일까요? 아니, 내 목회에서도 나도 도망갈 수 있어요. 아, 이걸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하기 입장 곤란한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라는 거, 회개하라고 말하라는 거야. 잘못됐다고 말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입장이 곤란하다 보니까 나 말 못하는 것 요나 아닙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에이, 그때 시대랑 지금 달라요. 뭐요? 그때랑 지금 시대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때 역사 안 하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럼 도망갔어요. 그럼 요나만 그랬겠느냐 이거요. 지금도 우리가 잘못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왜 주호종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에 귀한 직분에서 장로님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르시라고. 근데 이 입장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근데 요나는 결단 있고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방향으로 갔을 때에 만난 것은 그에게 못뿐이 없었습니까? 고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내 목회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면 힘들까 안 힘들까? 말씀을 따라가면. 아니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사명식대로 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장모님 그러면 안 돼. 이 말 하기 힘든 거예요. 집사님 그러시면 이거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뭘 감당했다? 사명 감당했다. 주님이 그거 하라고 나를 세웠는데 내가 그 말 안 하면 이 성도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가 주제를 놓습니다. 20여 번 모인 데서 주제를 뒀어요. 당신의 목회 문제점이 뭐냐? 한번 다 토론해보자. 답은 뭐냐? 토론해보자.
토론해보자. 예배 마치고 가신 분들을 갖고 늦게까지 거기서 목사님들이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문제점 해결의 방법 다 무엇이 답이었을까요? 결국은 주님께 받았던 사명하고 지금 내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 앞에 무릎 꿇고 받았을 때, 내가 목사 임직 받을 때, 주의정 선배 목사들이 안수할 때 눈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눈물 흘렸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준 직분, 귀한 직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받았는데, 환경이 잠깐만 나를 어떻게 나요? 근데요, 환경이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때 믿음하고 지금 내 믿음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는 순교까지 하면서도 신앙했어요. 결국 근데 보니까 요나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저는 여기 1장 17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래요. 아, 하나님은 뭐 해놓습니까? 아, 나는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그 안에 준비해서 다 그 답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는데, 내가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 도망가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은 마귀 앞에 도망가는 것은 장로님들이 아니십니다. 제가 서론에 그랬어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이기려고 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결국 내가 영적 싸움에 이겼다면 내 장로의 마음이 기쁠 거예요. 교회 나가도 기쁜 거예요. 왜?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영적 싸움에 진 사람들 심령을 가만히 보세요. 기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은혜하지만 영적 싸움에 진 사람은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요나는 왜 그러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왜 도망갔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드리면서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듣고도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뭐 이렇게 성경에서 도망간 그걸 직접 듣고 도망갈 수 있냐. 한번 왜 요나는 도망갔을까요? 아니,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아, 이래서 요나가 도망갔구나. 이 나쁜 요나. 뭐라고? 야, 자식아. 요나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나쁜. 왜 요나는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저는 답을 얻었어요. 내 목회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360일 새벽 기도 있어. 수요예배, 금요예배 하세요? 우린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해.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는 성도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수요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드립니다. 목사가 죄송하지만, 지금 이민사회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편하잖아요. 아니,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정해놨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제 입장에서 요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 이분이 뭐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럼 요나의 입장을 바라보니,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분명 기도 못할 때는 영적으로 실패하더라. 영적으로. 그냥 누가 아무래도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성공하더라. 여기 필라델피아 목사님들이면 좀 기분 나쁘실런지 모르지만, 내가 26년 전에 처음 왔을 때에 만났던 목사님들 그랬어요. 우리 애 넷 데리고 어머니 데리고 우리 일곱 식구가 진짜 어렵게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장 목사 참 답답하시네. 이민생활에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아.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선배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다는, 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주의 이름을 긁어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 그럼 이 모든 우선에 대해 더해 주겠지. 저 죄송하지만 말 한마디 안 될 때 미국 교회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 미국 교회 가서 키 받아가지고 저녁마다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이랑 세 사람이 기도했어. 누가 비웃었을까요? 누가? 죄송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참 답답하다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쌀을 갖다 주겠냐는 거야.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기도했더니 전혀 몰랐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불쌍하다고 960불인가 자기 남편을 둘이 톡톡 털어가지고서 사람 편입을, 그때 아파트 세가 그 윌로 아니야 와싱턴 포트 와싱턴 거기 아파트 세가 600불을 얼마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 예방주사 못 맞춰서 학교도 못 보낼 때 전화 왔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금방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를 통해서 그냥 목사님을 갖다 드리라고 봉투에 돈을 줘서 그게 잃어버리잖아. 960불이요. 600불 아파트 세 내고 애 예방주사 맞추고 쌀 사고 학교 보냈다니까. 아멘. 아멘. 하도 기가 차니까 아멘도 안 하시지. 아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었어요. 아멘. 맞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목사님은 그래, 청년 때 저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28살 때 신학교 갔으니까 그렇게 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님 믿죠. 그랬더니 어느 기도를 어머님이 이제 아들 하나니까 기도받으래. 그때는 은사자가 많았어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딱 들어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 청년 때 딱 들어가니까 어머머 저 청년 이마에 주회종 별 붙었네. 너 들어가다가 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다 영적으로 말로 기도 은사 말하지만 누가 은사 나타나서 누가 있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이 시대가 암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소리가 목소리 크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외친 사람. 그때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마에 주의종 별이 붙었대. 엄마 이게 무슨 얘기야? 너 목사 때 에 목사 뭔 얘기를 가? 나 교회 안 나가. 아니 내가 한번 요만큼도 마음을 먹었어 봐야지. 그러나 신학교 갈 때쯤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마지막 신학교 입학 날 때는 하늘선 기도원에서 1월 달에 3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는 전부 다 뭐 잣나무를 뽑자는데 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콜링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고습 치다가? 광팔다가? 아니요. 피밥 쓰다가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거지. 아멘. 지금 난 요나가 왜 도망가냐. 이 양만의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만 했다고 입사 사명 안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장로님 사명 감당합니다. 기도하는 집사님 사명 감당합니다. 그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니까. 이 시대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와서 그 뉴욕에서 왔던 여자 목사님 글 만장같이 글을 썼어. 양지교회만 가면 불이 툭툭 떨어져서 은혜를 받았다고. 저 어떤 일 꼭 다시 불러달라고. 아니 양지교회가 불 떨어진 게 아니야. 당신이 사모했겠지. 믿습니까?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여 기도 예배? 아니
사모하세요. 주님 한마디에 주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잖아. 근데 결국 요나가 어디 갔습니까? 큰 물고기 배 속에 주님이 준비했던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큰 물고기가 뭐요?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지 말고 이 고래야. 생각해봤어. 이건 내 생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 왜 고래에다 집어넣었을까? 고래보다 큰 위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사람은 뭘 쉬어 살지? 고래는 30분마다 올라서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요. 아, 나는 생각지만 주님께서 그래 큰 물고기 하면 맞아 고래입니다. 고래는 나와서 산소 공급해가든 그래서 그 안에 요나가 3일 동안 그 고래가 숨을 쉬고 산소를 공급해 그 안에 살 이건 내 개인적인 논리다 이 말이야. 하나는 그만큼 치밀하다 이 말이야. 아멘. 치밀하다. 2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목사님 성경 보지 말 다 보지 마. 절 쳐다봐.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도망자가 됐구나. 지금 이 말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그가 이렇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주의 종이 마음이 쓸쓸하구나. 기도해보세요. 기도는 만사 형통입니다. 아니야 갈매산 기도면 1500명씩 거기 집회 모입니다. 죄송합니다. 키는 작음만 해도 1500명 모이는 그 강 기도원에서 제가 딱 쓰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강대성 이만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늘 저는 마이크를 붙잡고 이 앞에 나와서 설교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작으니까 그렇다고 발 들으면 우습잖아. 뭐 우습 건 없겠지만. 근데 거기에 보면 기도는 만사 형통이다. 근데 제 인생에 목해서 우리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결국 요나가 기도, 아 내가 기도 맺혀서 도망갔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했느냐? 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봐봐. 얼마나 요나 4절 시작 내가 누가? 요나가 말하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요? 뭐 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할렐루야. 설상가사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어.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도가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말로는 다 기도하지만 아니 기도했다고 하면 역사가 나타나야지. 말로 기도하는 건 누군들 못합니까? 우리 그날 밤 기도 좋았잖아요. 목사님. 울고 막.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이번에 들어간 경비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다 지불했어요. 그 어저께 월요일까지 아침 식사까지 미국 240년 된 우리 아침 빵집이 있어요.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데. 거기서 식사를 다 대변. 여기 티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 티마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이런 얘기하다가 기도하고 막 타는 말이 이렇게 장을 만들어주니까 기도가 다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군가가 펌프에 물이 빠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맞은 물이 필요하지. 지금 주의를 잡지 다 지금 말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마중 물이 없는 거예요. 비린 펌프에 봐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들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 살리는 안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성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종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합시다. 아멘. 목회자가 살아나야 하다못해 자기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 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다 죽었는데 어디 가서 뭘 말할 거예요? 그 목사가 죽으면 이미 성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목사님 와서 수련회 할 때 100불이면 됩니다. 100불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헌금을 돈을 모아서 이번에 그분들 식사 대다 탁 하면서 제가 어저께 월요일 아침에
이제 식사할 때 다 모여서 했어요. 왜 목사님 회비를 안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난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협조했으니까 식사 편안히 하십시오. 그분들이 이런 말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큰 교회도 이런 일 못합니다. 그래. 큰 교회 이런 일 왜 못할까요? 이건 조그맣게 말할게. 당의 허락을 받아야 돼. 당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많은 어떤 그런 한 조직에 다 가려져가지고서 성령이 역사에 틈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허락받아. 우리 교회는 그런 법이야. 뭐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의 살리자는데. 살리자가 하면 너도 나도 함께 동참해 주셔야지. 믿습니까? 지금 다들 아멘했지만 또 안 한다 동참들? 아니 하셔야 돼. 어르신들은 인재가 연세서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 오지 말고 젊은 목사를 불러라. 그러면 나이 드신 목사님도 와서 울타리는 되어줘야지. 그리고 이제는 젊은 목사에게 성령 성령 기도 기도 이 운동을 해야지. 말로 몇 사람을 우리 기도해 기도하자. 주제죠. 에이 우리끼리지만 그게 됩니까? 여기 그래서 요한은 그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줄에서 뭐한다 할지라도 쫓겨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에 가서 주여 쫓아내면 나 다시 주 앞에 감전. 이러한 배짱과 용기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로 시험 들 줄 알아요. 시험 안 들어요. 이러고 나가야지. 아멘. 교회 왔다가 삐죽삐죽거리고 가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 응? 두 번째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내 성에서 뭐 할 때에? 맞아요. 내 영혼이 가라고 피곤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생각함.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내가 힘들었다. 아 힘들게 자야지. 아 잘 수도 있지. 아유 성도 때문에 속상해. 아유 아유 고라퍼 자야지. 아니 영혼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때마다 피곤할 때 뭐 하자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이 시험 들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시험 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 그때 뭐 하자고? 그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좋은 날도 기도하지만 내가 진짜 힘들 때, 피곤할 때, 절망스러울 때, 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85세 되신 분 계세요? 아직 85세 안 됐어요? 아유 그러면 젊으신 거야. 장로님 85세? 그럼 갈렙이요. 갈렙. 갈렙은 85세 되지만 내가 그때가 40대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김에 더 여야. 나는 김장님 보시면 얼굴 인품이 너무 좋은 거야. 항상 웃으면서 너무 인자스러운데 그냥 우리 장로님 어디 가서 웃고만 계셔도 은혜가 되는 거야. 응? 장로님 뒤에서 째려보면요 이 사건이 골치 아파져. 장로는 째려보라고 장로가 된 게 아니오. 목사님 옆에서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을 잘하시면 은혜지만 장로님을 잘못하면 장롱이 됩니다. 자리만 지킨다 이 말이야. 목사는 뭐 다 마찬가지야. 피곤할 때 힘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해요. 두만아 너 힘드냐? 기도해. 속상하냐? 이 자식아 기도해야지 속상하다고 씩씩거리면 되겠어? 기도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 아 화딱지라서 못 살아. 아 교회가 왜 힘을 야 이사 교회를 말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요나는 기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잖아. 내가 이제 여기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들어가서. 그러면서 구절에 무슨 기도합니까?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 지금 그렇다고 불평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 물고기 배 속에서 살는지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하옵소서. 주 뜻대로 해야지. 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걷다 이렇게 주님에게 맡기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저 반가운 소리.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 있다가 아니 목사님 두 네 번은 볼수록 더 날마다 더 젊어가 이러다 젊어진대. 그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사실 맞아요? 네. 뻥이요. 어떻게 젊어지겠어? 아니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기도만 해서 영적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의 눈에 젊게 아름답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나의 입장에서는 죽을런지 살런지 알지 못한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무엇으로 기도한다고?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겠다.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목회자 만들어준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부족하지만 나를 장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직분 누가 주셨나요? 담임 목사가 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은 절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피곤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응답이 있었나 없었나요? 그게 10절이 10절 시작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할렐루야 그 아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보고 토해내 다 같이 토해내 할렐루야 만사 현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토해내려면 토해내지 지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짜 우리 방송국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여기 병자가 와서 고침받아야지 소문나는 거야. 그래서 고침받아서 아픈 사람이 나와서 이런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얼굴 옆 사람 쳐다봐 얼굴. 아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시작. 아니 아까는 전부 다 무슨 돈 받으러 온 사람들 같아 나한테. 응? 그러더니 그래서 벌써 은혜가 들고 역사가 들어가니까 얼굴 때깔이 바뀌어졌잖아. 응? 믿습니까? 아멘. 사모님 와서 천부여 우리 좀 손 들고 그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잠깐만. 아니, 오세요. 이 천부의 의접선 제가 불러야 돼. 자, 간단하게 설교는 끝났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좀 늦게 갔잖아요. 나이 들고. 반주는 조금만, 3은 조금만 있다 해주고.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1년 선배예요. 학교에는.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제가 사니까. 우리 집사람 선배들이 전부 다 뭐 교단에서 총회장하고 다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결혼을 했는데 늘 제가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이걸 불러 천부에 없어. 그냥 시도 때도 천부에 없어서 불고 방에서도 천부에 없어 뭐 어디서 천부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맞바로 왔으니까 좀 사회생활 하니까 하루는 그러더라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아니 전도사님은 세상에서 얼마나 재리를 많이 줘서 노래를 부르는 게 천부의 의지밖에 없냐고 얼마나 재리를 많이 줬으면 도상 손 들고 울고 왔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밖에 없냐고 그러는데 제 신앙의 고백의 노래가 다 마찬가지지만 천부의 의지 없었어요.
손 들고 주 앞에 갑시다가 답이야. 아멘.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합니다.